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지게차가 작업 중에 리프트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는 과정까지, 수리하는 과정은 뭐 정신이 없어갖고 경황이 안 돼서 찍지 못했고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철근을 내리고 있습니다. 철근을 한차 내리고 있는데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철근을 내렸을 때쯤 문제가 발생되죠.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떠서 저 뒤에까지 간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철근을 내려놓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 노면이 작은 돌도 있고 푹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철근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낮게 깔고 갈 수도 없어요. 지금 16mm짜리 열 한두 다발 되고 그 다음에 10mm짜리 한 네 다발 정도 되거든요. 몇 다발 되진 않는데 자, 이 철근이 많이 흔들리죠. 지금 보면 지게차 행가방 마스트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런 곳에선 정말 천천히 이동을 해줘야 돼요. 적지 않은데 보면은 약간 턱이 져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올라가다 보니까 지게차가 작업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지게차 지게발 각도가 안 나와요. 지금 뭐 몇 개 놓을 땐 괜찮은데 좀 나오다 보면 지게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뒤에 같이 딸려 나옵니다. 앞쪽이 높기 때문에 지게발이 앞으로 많이 각을 주고 숙이더라도 역시나 지게발이 철근에 걸려갖고 잘 빠져나오지가 않죠. 조금 불편한 작업장이죠. 이제 저곳은 이제 뭐 포크레인으로 한번 깎아주긴 했는데 뭐 완전히 아무리 깎아줘도 많이 깎게 되면은 제일 많이 못하니까 비스듬히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게차에게는 좀 불편한 현장이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데 정말 참 밀어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게차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저 내려놓고 저걸 이제 좀 밀어주기 위해서 몇 번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빈 차로는 또 잘 올라가지지가 않죠. 간신히 이제 들어가서 밀어주긴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약간 턱이 진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철근 적지 않은 데가 약간 높죠. 지게차가 빈 차로는 잘 못 올라가요. 또 땅이 그렇게 단단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오늘은 뭐 중요한 게 철근 하차 작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뭐 작업은 똑같죠.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이쪽 조금 더 밀어줘야 되는데 지게차가 뭐 잘 올라가지지가 않네요. 빈 차로는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각을 숙이고 가면은 마스터 아랫부분이 저 흙에 닿아서 또 못 올라가고 아주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작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밀어줘야 돼요. 이게 2단 3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안 밀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지게차가 많이 기울죠. 왼쪽 땅이 얕고 위에가 약간 높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철근을 이렇게 하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갑자기 리프트가 덜컹거리네요. 이때까지도 이제 원인은 모르고 또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다만 제가 이제 전기 충전이 좀 안 돼서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철근을 가지러 들어갑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리프트 탕탕탕탕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요.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리프트가. 리프트뿐이 아니라 뭐 틸트도 안 되고 유압이 멈춰버린 거죠.
난감한 상황이라서 지금 바로 정비사분에게 전화를 하고 그 증상을 얘기해서 지금 이제 정비사분을 불러놓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지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비사 전화하고 나서 또 조금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이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니까 조금 이제 움직여져갖고 바로 다른 지게차로 대처를 했죠. 다른 지게차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하고 자, 조금 움직이죠. 다시 올라갔어요. 리프트가 올라갑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어떻게서든지 한참은 내리기 위해서 뭐 중간에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일단은 작업이 되니까 하면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전체 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게차가 이상이 있을 때는 한 다발만 갖다 놓고 저는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다른 지게차 사무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일단 뜨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것만 내려놓고 저는 바로 고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움직이고 있어요. 유압이 잘 되고 있어갖고 요거 하나는 무사히 내려놓을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왼쪽에 흙무더기가 있어갖고 저 리프트를 더 많이 내리지도 못하죠. 흙이 지금 닳듯말듯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 여기 찾아오는 지게차에게 현장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리프트가 안 움직이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나마 이제 철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들고 있는 철근을 땅에다가 확 떨어뜨리고 올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지금 다른 지게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인다면은 요대로 다른 지게차가 와서 이 물건을 떠줄 때까지 저는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상황 발생한 적이 많진 않지만 이제 한번 빵꾸 난적 한번 있었고 디타이어가 깨진 적이 있었고 뭐 간간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미리 고쳐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갑자기 리프트가 이런 식으로 멈춰버린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겨울이 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요 며칠 그 시동 안 걸렸고 또애 먹었죠? 배터리 방전도 한두번 됐었고 배터리 방전돼서 바로 또 승용차로 점프돼서 시동 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일을 나왔어요. 배터리가 이제 한 일주일 되는 날인데 이제 제네레다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네레다까지 같이 교환을 할 겁니다. 지금 역시 또 엄청 텅텅거리고 있어요. 일단 이거 하나는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놓는데 지금 쭉 내려가 버리거든요. 여기서 어쨌거나 이제 제자리에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제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쪽 레버 때 있죠? 레버가 안 먹어요. 안 먹죠? 레버. 레버도 안 먹고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레버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차로 대처를 하고 저는 빠져나가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에 처음에 최초에 철근 두 다발 내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 높이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지게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빨리 가서 고쳐야죠. 또 어떤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현재 상황이.
자, 보십시오. 이 레버가 아무리 해도 작동을 안 해요. 아주 황당하죠? 자, 안 되겠죠?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한번 안 됐다가도 다시 움직여갖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죠? 틸트도 안 되고, 리프트도 안 되고, 자동발도 안 되고, 유압 자체가 컨트롤 밸브가 먹통이 된 거예요. 일단 지게차는 움직이니까, 자, 저곳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정비사 있는 곳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이제 수리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유압을 먼저 고쳐야 되겠죠. 유압을 고치고 그동안 미뤄왔던 제네레다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참 재미나는 일이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리프트가 이렇게 들려진 상태로 지금 이곳까지 왔죠. 제가 주차해 놓은 곳까지 왔는데, 자, 요렇게 요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해요. 뭐 위로도 안 되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되고 좌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요거 지금 릴레이거든요. 저희가 14년식인데 요소수 안 들어간 4.5톤인데 이렇게 릴레이가 있습니다. 옆판을 뜯어보면은 위에서도 갈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내용을 모르죠. 그래갖고 요거 ECU 옆에 있는 거 레바 돼 있는 거 그거 메꾼데 릴레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프트가 움직이네요. 간신히 리프트는 됐고, 제네레다를 뜯어보니까 오른쪽 빨간 선이 단선이 되어 있죠. 살짝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릴레이도 아예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8년 정도 썼으니까 참 오래 썼죠. 릴레이 교체하고 나서 지금 며칠째 쓰고 있는데 정말 충전 잘 돼요. 그리고 좀 추위에도 지금까지는 단 한 번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잘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마음 놓고 그 카메라를 전부 켜고 사용을 해도 그만큼 충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작 제네럴 교체를 했어야 됩니다. 제네레다가 뭐 따로 정해진 수명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오래 썼으면은 한 번쯤 교체해 줘볼만 해요. 그거 한 20만 원 정도 하죠, 제네레다가. 그리고 공임 뭐 해서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제네레다 교체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보조 배터리가 별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이날 수리하는 날 보조 배터리 제거하기 위해서 막 뜯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그 커버 나이프 스위치 달아놨었는데 휴지가 하나 끊어져 있더라고요. 휴지가 하나 끊어져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전기를 빨아 쓰고 나면은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충전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보조 배터리 얼마 쓰지 못하고 그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그 휴지 연결하고 보조 배터리를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터리 하나만 갖고서는 아무리 제네레다가 충전을 잘 해준다 그래도 전기가 딸릴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새로 사서 새 걸로 사고 이 선을 잘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좀 날씨가 풀리면은 조금 더 전기를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간에 작업등도 켜고 또 카메라 다섯 대 켜고 하다 보면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진작 제네레다 갈았으면 좋았을 거를. 그나마 유압 컨트롤 밸브 그 밑에 부속이 들어가면 또 몇십만원 또 날아가는 건데 다행히 릴레이 갖고선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미리 선 정비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리프트가 꼼짝 안 하니까 정말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다른 지게차로 대처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게차 이상이 발생되면은 그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작업은 둘째고 일단은 지게차를 먼저 수리하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게차가 이상이 있으면은 사고의 위험이 크니까 조금 다른 이상이 생기면은 무조건 수리를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뭐 답은 없죠. 미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새해에 획득했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레가 오래 쓰셨으면은 뭐 잘 되더라도 한번 갈아줘 버리세요. 저희 갈분하니까 너무너무 좀 지게차가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